슝. 자, 오늘의 메뉴는 야.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또 신메뉴 라면을 소개를 합니다. 홍석천. 홍석천. 아프리카에는 게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게이들의 우상, 게이들의 꽃, 홍석천 씨가 GS에서 여러분들 라면을 또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명 홍석천 라면. 불닭볶음면을 겨냥해서요. 두 가지의 맛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네, 매운 해물라면, 불닭볶음면하고 비슷한 부류의 라면이고요. 그리고 매운 치즈라면은 또 이색적인 치즈가루를 활용한 그런 또 라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깐타피아가 이 신메뉴에 또 맞춰서 오늘 친구들한테 불닭볶음면하고 또 비교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치즈라면은 또 이런 분말 소스가 있는데 또 어떤 느낌인가, 네, 요런 어떤 느낌인가 잠시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또 치킨의 제왕 동키치킨까지 두 마리까지 먹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홍석천 라면을 필두로 해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면이죠. 네, 이 라면을 여러분들 깔끔하게 오늘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일단은 가격은요, 1,400원이에요. 네, 1,400원이고, 지금 GS에서 팝카드가 있으면 더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생방 기준으로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이 라면 하나당 비락식혜, 의리, 우리 친구들 상당히 의리를 당장이 좋아하시는데, 예, 의리 있는 이 식혜나 생수를 초이스할 수 있는 이런 콤보로 여러분들 출시 기념으로 또 세트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우리 친구들 의리 채팅창에 뭐 의리 한번 또 쳐봅시다. 예, 의리 있죠.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있는 친구들 많은데, 예, 여기에 또 비락 식혜를 또 덤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지금 드시면은, 예,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려 우리. 시원하게 우리 외치고 가자고. 자, 그럼 일단은 치킨이 오늘 급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치킨은 동키치킨. 이거 빨리 뜯어야 돼. 친구들 이거 일단 다 빨리 뜯자. 일단은 좀 뜯고 가자고. 좀 일단은 잠깐만요. 뜯고 일단 뜯고 갑시다. 예, 뜯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일단 급한 게 인제 물을 끓여왔어요. 인제 물을 끓여와가지고 갔다가 지금 상당히 급한데. 아이고 씨부랄. 잠깐만요. 구멍 내고 그냥 뚫어야겠네. 구멍을. 야. 구멍을 놓고. 제가 라면 방송이나 편의점이나 그 전자레인지 방송을 하면은 급할 수밖에 없어요. 주방이 좀 멀어서. 많이, 아이고, 왜 안 뜯어지냐? 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게이게 이다나. 홍석천 씨의. 참, 우리 게이 업계에서는, 일명 게이 바람계에서는 최고의 신이죠. 홍석천 씨가 이렇게 상당히 웃고 계시죠. 게이게이 보름달. 여하튼 이분이 과연 어떤 느낌을 낼 것인가. 상당히 친근한 느낌으로 웃고 있죠. 네. 네, 김마리 매니아님, 또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돼요. 네, 게이게이 이다나. 아, 기대가 돼요. 네, 그냥 열어보죠. 어떤 구성물이 있는지. 설명하면서도 웃기냐. 아, 하도 아프리카에 게이들이 많아가지고, 아, 오늘 게이들한테는 축복의 그런 소식이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수프가 3개가 들었어요. 네, 수프가 3개가 들었는데, 매운 치즈, 가루,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매운 치즈 볶음면, 분말 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운 치즈 볶음면에, 이런 또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네, 오늘은 뭐 매니저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조리법을 봅니다. 3분이라고 써 있고
뚜껑을 열고 면 위에 건더기 스프를 넣은 후 끓는 물을 용기 안쪽으로 표시성까지 붓습니다. 뚜껑을 닫고 딱 3분에 오케이. 일단 분말 스프 넣고요. 그 다음에 비벼주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치즈가루 넣어주는 네, 아주 뭐 단순한 구조. 일단은 분말 스프부터 제가 넣고요. 뭘 또 입에 속이냐. 분말 스프 넣고 자 여기다 분말 스프 넣어놓고 제가 물을 한꺼번에 불라고. 아 지금 여러분들 정말 걱정인 게 빨리 뜯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싫을까봐. 이게 사람 마음은 급한데 이게 잘 안 되네 물 따라. 예. 치킨 여러분들 뭐 오늘은 이게 더 메인이에요. 예, 치킨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킨은 뭐 옵션이니까 여러분들 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참으세요. 우리 게이분들이 싫어하십니다. 네. 어떻게 이 홍석천 씨를 보고 치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홍석천 씨를 보고 사람들이 클래스 사람들이네. 자, 오늘은 뭐 여러분들 게이들을 위한 방송이죠. 네. 자 역시 차이점이 있다면은 해물볶음면은요 매운 해물볶음면은 이 소스가 있네요. 소스라고 해야 되나? 스프? 향미유! 향미유라고 써있는 이게 있네요. 예. 오케바리? 향미유. 이거는 또 뭐냐? 뚜껑을 열고 건데 알라깔라미똑깔라미띠! 네. 마지막에 액상 스프에 향미유를 같이 넣어주라는 그런 결론. 오케이? 여러분들 짜파구리, 짜파게티 드실 때 이것도 역시나 뭐 비슷해요.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뭐 따로 보여줄 게 없고. 자, 그러면은 깐따가 물을 붓습니다. 물 붓게요. 네, 낙진님 반갑습니다. 낙진님 안 바쁘시면은 뭐 PC로 좀 오시죠. 네,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매니저 오늘 천사님이 무단결근을 하셔가지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던가 그냥 PC로 좀 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인사보다는 빨리빨리 네, 답변을 주시는 게 네.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참 미리 뽑아놨을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낙지님 괜찮으시고요. 네, 감상 빨리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을 버놓고 3분을 기다리는 사이에 물이 약간 부족하네. 예. 3분을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치킨을 좀 뜯습니다. 상당히 어수선한 방송. 오늘은 식혜 한 잔만 먹고 갈게요. 의리로. 정신이 없어서요. 우리 겁나 정신없네. 다들 한 잔이요 친구들아. 아우 공짜로 받은 식혜. 의리로 다들 한 잔이요. 다들 채팅창 한 잔이요. 우리 생방 친구들 한 잔이요. 아우 오늘 막 정신 진짜 없어요. 네. 아 시원하다. 그래요 다들 의리로 한 잔이요. 우리 장민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치킨 하나를 뜯을게요. 뭐 동키치킨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치킨 뭐 후라이드의 강자고 제 방송에서 뭐 최고의 치킨이라고 총하는 예, 동키치킨을 두 마리를 시켰고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전기구이와 후라이드의 반반의 느낌. 네, 요 치킨. 네,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추천 상당히 많이 했던 치킨이에요. 네. 맛있다.
여기 또 동기가 한 마리가 여러분들 양이 작아 보이는 게요. 기름이 많이 빠지고 통째로 막 튀기고 이거 조각을 크게 내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해요. 네. 아 진짜 선사님 오늘따라 그냥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냥 사람 바쁘게 만드네 라면 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니네 매니저 뽑았지. 무단결근을 하셨어 우리 전사님이. 이거 한 마리 여러분들 이거 한 다리를 먹게 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먹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빼면 될 것 같아요. 엑셀런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제가 물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빵빵 뚫어야겠죠. 구멍을 대충 뚫어 놓고요. 여기도 구멍을 세 개를 빵빵. 네 이렇게 좀 뜯어 놓고요. 물 좀 퍼놓고. 아 막 손이 미끌미끌거려요. 치킨 먹다 이거 하니까. 네. 불닭볶음면하고 여러분들 견주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불닭볶음면과 여러분들 경쟁은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GS에서만 팔고요. 일명 홍석천의 홍라면입니다. 네, 게이 홍석천 씨의 홍라면. 자, 여기다 잠깐만 놓고요. 이거 물도 넘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주전자에다 하나는 보야겠네. 이 주전자에다가. 홍라면이에요, 홍라면. 요즘 불닭 따라하는 게 상당히 아류작들이 많은데, 그 아류작 중에서 과연 이 라면이 살아남을 것인가는 또 오늘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봅시다. 자, 다 벗고요. 자, 내려놓고. 자, 이제 다음으로 할게. 아까 조리법이 잠깐만. 물을 세네 스푼 남기라는데? 치즈면이? 와잉! 띠로링! 물 다 벗는데? 어이, 잠깐만, 봐봐. 어잉? 야, 조금만 여기다 부어. 그래, 조금만, 괜찮아. 물을 세네 스푼 남기래요, 예. 그래, 다시 넣으면 되는 거야. 들어도 그래. 미역국 같이 생겼어도. 그래, 그럼 되는 거야. 간단해, 친구들아. 세네 스푼, 여기다 둬. 어 넣었어 그지 그럼 되는 거지 뭐 덜덜이냐. 긴장하지 마. 할 수 있어 친구들. 아우 막 마파게 땀나네. 긴장했어 미친놈 마냥. 죄송합니다 긴장하는 모습. 네 긴장하죠 오늘 매니저도 펑크 내고 전사님이. 자 이제 자 이제 치즈가루 이걸 넣으면 되죠. 예, 이 스프를. 네. 매운 치즈 분말 스프. 어우씨 색깔이 냄새가 그거네. 양념 감자에 그거네. 색깔이 이래.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붓는 거지. 이제 여기다 부어줍니다. 여기다가 부어요. 세네 스푼 남겼어요. 네, 세네 스푼 넣고 그 다음에 매운 액상 스프를 같이 넣습니다. 네. 이 액상 수프도 맞고 치자. 왜 이렇게 불안하냐 지금 계속. 액상 수프가 치지만 맞아 액상 수프를 제가 붓게요 친구들.
아우, 이거는 또 왜 안 따지고 지랄이냐, 오늘따라. 어우,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진짜. 하, 좀, 나 좀 도와줘, 친구야. 석천이 형! 도와줘요! 암노게이라! 진짜. 어우, 됐어, 됐어. 이빨로 했어, 이빨로. 어제는 철근같이 그 꽃게를 씹던 이빨로. 아니 이게 여러분들 부를까봐, 면이 부를까봐 한 개 더 있어서 여기다가 이 소스까지 다 넣습니다. 석천이 형 좀 도와줘요. 오늘 방송 좀, 오늘 저 마음이 급합니다. 이래저래 심란한 방송이에요. 자, 아, 낙지님은 웃고 계시지만 저는 속으로 지금 안감이 교체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웃고 있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자, 이거를 비벼보죠. 자, 이거를 일단 떼고 비빌게요. 석천이 형, 잘 가! 안녕! 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삐리리,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우리나라는 먹는 손이니까 왼손으로 따시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따시오. 유튜브 친구들 미안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별로 안 이쁘냐.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따시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따 삐리리. 아, 이제 색깔이 노란색으로 좀 모습이 나왔어요. 원래 이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3-4스푼을 남겼기 때문에 약간 매운 소스의 느낌이 있는. 자, 일단 이거 비벼놨고요. 네, 비벼놨고. 네, 이번 타자는 매운 해물 볶음면. 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보니까 이거는 물을 다 비우는 거네요. 그대로 그냥 바로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석천이 형 미안해. 미안해 석천이 형. 네, 석천이 형 미안해. 자, 여기다 물을 아까 해놓은. 일단 이 해물 볶음면 소스도 넣어야겠죠. 이것도 또 안 따지는 거 아니야? 손이 제가 지금 너무 미끄러워요. 아우 씨 불알. 자, 여기다가, 자, 어우, 이건 상당히 더 걸쭉한. 확실히 이 불닭볶음면을 겨냥한 게 보이는 게, 오, 뭔가 그, 새카만 초고추장, 뭐, 예, 새카만 고추장 느낌. 상당히 뭐, 제가 블로그에 평을 보니까 짜다는 평하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과 함께 보니까, 맵다는 얘기가 많아요. 불닭보다는 조금 더 매운맛이다. 예, 이렇게, 제가, 아주 시커먼 소스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짜파게스트에서 많이 봤던 그런 류의 또 이걸 또 넣고요. 해물 맛이 좀 나네요, 고추장 맛을 보니까. 자, 이거를, 아우, 이것도 씨, 아우 씨, 잠깐만요, 제가 뜯었어요. 여기다가 슈루룩 슈루룩 참기름 붓듯이 슈루룩 슈루룩, 뭔가 유니짜장 느낌 나게 슈루룩 윤기를 부여하듯이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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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루룩. 네, 이렇게. 자, 잔류감이 없이 짰고요. 이건 여러분들 객관적인 맛을 위해서 제가 젓가락을 하나 더 씁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비벼야겠죠. 여기 좀 지저분하게 있는데.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다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자, 열심히. 우와, 되게 참기름 냄새 이빨이 나네. 되게 고소한 냄새. 그리고 해물 그런 냄새 나고. 우와, 불닭하고 차이점이, 친구들아, 진짜 고소한 냄새 쩔어. 그 하나, 스프 하나에 이렇게 바뀌다니. 불닭하고 큰 차이점이 일단은 맛보다는 냄새에서 저의 식욕을 자극을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더 빨개요. 근데 제가 확대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빨간 느낌이 없을 텐데 실제로는 조금 더 네, 빨간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의 메인이죠. 홍석천 씨의 또 라면. 네.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치즈면부터 먹을게요. 네, 치즈면부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상당히 노래예요. 네, 상당히 노라고. 자. 일단 먹어볼게요.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렸어. 한 잔이요, 잠깐만. 냄새 되게 고소하고, 일단 느낌 자체가 뭔가 밍밍한 느낌은 나는데 묘한 매력이 있는. 네, 밍밍한 듯 하면서, 뭔가 묘한 느낌. 네, 달달한 그런 느낌인데, 달달한 느낌인데, 땡기는 그런 느낌. 맛이 없지는 않네요. 네. 고소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가루를 탈탈 안 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루만 제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그냥 짜가지고 넣는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맛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안 먹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석천이 형 두 번은 안 먹을래. 네, 여기까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조금 있다가 네 우리 게이 홍석천 형의 지금 라면을 또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바리.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예, 기대하셨던 그 메뉴죠. 예, 불닭볶음면을 여러분들 또 겨냥해서 만든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홍석천 라면의 메인이에요. 예,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냄새가 엄청 고소해. 와, 고소해. 자, 낙지님 강력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신메뉴니까요.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좀 보내고 있긴 한데 빨리빨리 자, 우리 중계방분도 빨리 넘어오시고요. 맵다. 매워! 매워! 일단 매워! 매워! 쏘한! 불닭보다 1.5배 더 매워요. 예. 네. 1.5배 정도, 50% 정도 더 매워요. 100으로 치면. 일단은 첫 느낌부터, 달달한 느낌보다는 고소하고 매워요. 그리고 해물 향도 많이 나고. 대체적으로 제가 사전조사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평이 똑같아요. 예, 불닭보다 1.5배 맵다고. 맵다. 매워. 그리고 여러분들 짜요. 좀 약간 짭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매워서. 계속 먹고 있고. 매워. 여기 또 동키 치킨으로 정화.
납치님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매워. 제가 봤을 때는요, 불닭이 더 나아요. 네, 불닭이 낫고. 다만, 이 라면의 여러분들 특징은요, 이 라면의 특징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고소한, 일단은, 코끝으로 느낄 수 있는 향하고, 참기름의 향. 그런 고소한 향의 느낌. 그리고, 해물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닭보다 1.5배 더 매운맛이 특징이고, 그렇게 맛이 없을만한 그런 실망한 메뉴는 아니에요. 네, 불닭하고 대비해서 불닭이 윈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별미로 즐길 수 있고 다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치즈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먹으라고 하면은 미안 안 먹어 석천이 양 미안 쏘리. 오케이 말이 거기까지. 이제는 여러분들 제 스타일대로 원래대로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네 이제 다들 이렇게 웃으시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이때 타이밍에 흥강아지님께서 오늘 뭐 깐따야 매니저도 없고 아이고 수고 많았어 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또 올래 아 게이씨 팬가입했습니다. 아, 제 방송 개시기 때문에 흐름상 빨리 넘어가고 이제 맛있는 장면 많이 살려드릴게요. 네, 아, 제 맞박에 지금 실제로 땀이 나서 이제 또 머리 갈라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자도 썼는데. 네, 강아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원래 스타일대로 먹방을 진행을 할게요. 이 계속 이렇게 느낌을 보여줘.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3, 4스푼이라고 했잖아요. 6스푼 정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국물 있잖아. 이 국물이 이게 치즈가루 때문에 국물이 고여있는 게 되게 노란색이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적셔가면서 드시면은 되게 고소한 느낌도 있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이 라면을 진짜로 잘 드시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사람들이 물 좀 남기라고. 여러분 동키치킨은 다음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요. 이 치즈맛 묘하게 땡기네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치즈라면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달달해. 달달하고 깐따 계속 먹고 있는데 땡기는 느낌이 있네. 아우 고소해라. 해물향 오지네. 목덜미에 땀이 나요. 이거 먹으니까. 매워요. 불닭보다 1.5배 정도. 그리고 낙지님이 오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낙지 맛 나요. 해물 느낌. 아우 매워가지고 뻑살로 정화. 아 진짜 맵네. 야 맵다.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친구들아. 동키는 여러분들 두 마리에 23,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각이 총 4개이기 때문에 다리 2개, 날개 쪽지하고 이제 거기 붙어있네.
양이 적어 보이니까 깐따 같은 돼지가분들은 혼자 드실 때도 한 마리 반 정도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동키 진짜 돈 아깝다 하시는데 아 모르겠네요 저는. 나 저분의 의도를 모르겠.. 감히 그냥 동키를 감히 동키 누님을 감히 치킨계의 거성 감히 동키 누님을 까시다니. 야 진짜 노답이네. 치킨 좀 더 드시고 오세요. 예. 아, 감히 동키를 까다니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들이 그 치킨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후라이드가 느끼하고 전기구이하고 후라이드 반반의 느낌을 반반의 느낌의 이제 치킨 맛을 내는 치킨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적절한 장점들만 모아놓은 동키 진짜 좋아해요. 비슷한 치킨으로는 치킨뱅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까먹었네. 치킨뱅이 같은 스타일. 한 세 가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둘둘 치킨. 둘둘 치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림스 치킨도 비슷하겠네요. 네, 그건 체인점 잘 없어서. 국내 치킨은 아니고. 거기까지. 둘둘이 가장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치킨, 아까 제가 말했던. 보드람 치킨. 보드람 치킨, 치킨뱅이, 둘둘 치킨. 이런 류의 치킨들. 골뱅이하고 이제 많이 또 같이 곁들여서도 먹고. 매워가지고 일부러 이거 먹고 있어. 치킨을 라면에 싸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살을 발라내가지고 그냥 싸서 한번 먹어봐야겠네. 이 살을 이 치즈 면에다가 상자군이 말한 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 홍석천 라면 여러분들 GS25시에서만 팔고 있고 현재 지금 식혜하고 생수 중에 초이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또 증정 행사가 있으니까 많이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없진 않고 절대 여러분들 깐따 욕은 안 할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계속 이렇게 돌려 먹어야지 맛있네.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옥수수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스위트콘 같은 거. 700원짜리 옥수수 하나 사가지고 1000원짜리 옥수수 캔 하나 따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개꿀일 것 같아. 맛있다. 이거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싫어할 것 같아. 우리 자지들아, 니네는 이거 버릴 것 같아. 여자들이 이거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한 번쯤은 별미로 여러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자, 한 번쯤은 별미로. 요 밑에 있는 게 알짜배기라서 제가 지금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막 아까 네 스푼인가 뭔가 남겨뒀던 이게 고소하면서도 달달하고 건더기 스프, 예, 씹히고. 끝. 자, 다음은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더워가지고. 이거를 제가 치킨하고 싸먹을게요. 여러분들 아까 치킨하고 싸서 한번 먹어보라는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같이 싸먹네. 맛있다. 들맵고 좋은데? 정말 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불닭볶음면 안 맵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막 땀이 나.
엽떡보다 낫네요, 역. 네. 여기다가, 이 씨란 또 닭다리를 쫙 하고 찢어서,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이에요. 동키치킨은 참고로 전국 체인. 이사를 양념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맛있다. 여기 닭다리도 여기 또 도려내고 프라이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또 개꿀이죠. 요 느낌, 요 느낌. 아이고 그냥 뚝뚝 떨어질 때 그냥 한 입으로 그냥 치킨 버스 해야지. 요 느낌. 동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제가 왜 빠냐면 튀김옷이 얇아서 느끼하지 않아요. 예. 상당히 튀김옷이 얇아서 여러분들 물리지 않는 치킨이에요. 예. 이거 그냥 한 입으로 그냥 여기 뒤에는 깔끔하게 맛있다. 여기다가 매워. 매워요. 야, 니네 왜 저기 척키 인형을 보고 있냐? 왜? 난 항상 제 옆에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왜 척키 인형을 이렇게 항상 먹방할 때마다 저기에서 있으면 보고 있어도 되게 쪼만랗게 나오는데. 케미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무서워서 그러는겨? 그래요? 먹방할 때는 저 뒤에다 놨으면 좋겠어, 딴 데다가? 홍석천 라면 여러분들 볶음 라면 종류고요. 둘 다 여러분들 국물이 없는 거예요. 그 둘 다 그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여태 나온 볶음류의 라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게이의 전설 홍석천 씨가 이제 모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 그 불닭 낙지면인가? 낙지님이 오셔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불닭볶음면도 해물 맛이 있잖아요. 그 회사 거 거의 낙지면인가 그 느낌도 비슷한데 이게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매워. 그리고 그거는 되게 맛대가리가 없었는데 이거는 맛이 없지 않아. 불닭. 매워. 땀이야. 와. 한잔 할게요, 친구들.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치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잔이요, 친구들. 매워요. 콧물까지 나와. 이때 타이밍에 우리 낙지님이 오늘 뭐 짧게 보고 가신다고 하시더니 뭐 할 건 잘하세요. 네, 이 와중에 또 한잔이요 타이밍에 올래 하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낙지님한테 죄송합니다. 저 천사님이 안 오실 줄 알았으면은, 낙지님을 이렇게 다급하게 제가 호출을 하지 않았을 건데, 아이, 아무튼 제가 미리 물어볼게요. 당연히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부금을 생략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치킨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치킨 놓고요. 지금 제가 오늘 두 마리를 시킨 건데 지금 많이 먹었어요. 네. 친구들아 이제 소통할까? 소통할래? 친구들아 이제 좀 소통 좀 하고 이게 별풍 쏘실 분들 쏠까요? 아이고야. 소통하고 싶으세요 여기 본방 분들? 오케이? 소통? 예?
오케이? 오케이, 바리?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뭐, 소통, 이제 지금부터 소통을 할 거고, 우리 친구들 혹시나 뭐, 별풍 못 쏘셨던 분들, 그런 느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쏘시면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간다가 이제 쉬고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팬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네. 아, 오늘 진짜 방송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아. 아. 서빈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떻게 안 거보다는 뭐, 그분이 먼저 뭐 찾아오시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천이 형이 잠자리에선 수비 형이요? 여기 또 람, 양념 소스에다가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정말 오늘은 아 힘들게 방송한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아 오늘 정말 죄송해요. 네. 제가 먹방 도중에 원래 진짜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완벽주의 같은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스타일을 제가 행동으로는 완벽을 못 하는데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속으로는 지금 막 고집불통 나 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시험 망쳤어. 아유 시험 공부는 내일부터요. 네, 우리 오빠 힘내님 또 아이고 우리 여울지단님이 또 아 감사 뭔가요 우리 진이님이 또 200개를 이분들도 왜 그러세요. 네. 아 정말 눈물 아 이것도 마술사 이것도 뭔가야 누가 보면 유도한 줄 알겠네 아 감성팔이 그냥 먹혔나봐 아유 쌀이 질러 아 유도 잘해 아 감성팔이 먹혔네 쌀이 질러 알았어 잘해 네, 수고연 네 끝났습니다 친구들 죄송해요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끝났어요 친구들 궁뎅이 이제 그만 흔들고 수고연 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여러분들 웃자고 한 얘기에 뭐 유도를 했어요. 오늘 뭐 스티커도 여러분들 뭐 예, 천 개나 채워주셨는데 뭐 제가 뭐 뭘 더 바랍니까? 네, 절대 유도 아닙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세 분 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겟다운하다가 불나강퇴 당하는 사람들이 많어. 조심해야 돼요. 괜히 그냥. 엄한 데에서 그냥 불똥 튀는겨. 근데 또. 참, 이게 참, 조각이 참, 아. 참 크죠, 여러분들. 동키는 총 네 조각이에요. 이렇게. 튀김옷이 얇아서, 바삭바삭. 이렇게. 홍라면 하나 사면, 식혜 하나. 아니면 둘 중에, 생수 중에 초이스. 물을 사서 물을 고르던지 아니면 식혜를 고르던지 바라보고 싶형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초콜릿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일일이 다 못 불러드리는 거는 너무 많아서요 그 아시안게임 때문에 방송 진행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치 석천이와 생수와 식혜 중에 초이스지 내 사랑 유유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저는 29살이고요. 86년생 호랑이띠예요. 뻑살이 많아가지고 부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동키치킨은요,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양념치킨하고 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키치킨은. 더 맛있게. 오늘은 석천이 형 라면 포스팅이었으니까. 동키는 이제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술안주로도 좋고, 되게 느끼하지 않지? 오른쪽 밑에 있던 추천 누르고 봐요. 그거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먹방 할 때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뺐어요. 이 튀김옷이 진짜 예술인데. 얇은 이렇게. 그리고 이 튀김옷 자체가 짭짤하기 때문에 딴 거 안 찍어도 돼요.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밤에 먹으면 살 안 좋아하시는데 살 찌고요. 전 유지만 하고 있어요. 자. 안따형 식성이 어제 그 꽃게를 통째로 먹는 거 보고 유튜브에서도 저를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제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제보 같은 거 하는 데에다가 보내고 싶다는 애들이 많더라고. 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네, 꽃게 껍질은 충분히 먹을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도. 화성인 바이러스. 화성인은 저를 내보내고 싶다는겨. 그래서 뭐지 그랬지. 준열님인가요?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제 꼭꼭 씹어 먹어야지 친구들아. 키 얘기해서 그럼 내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골드키 니네 아냐? 진짜 겁나 맛있더라. 누님이 그냥 이번에 결혼하셔가지고 함 같은 거 오잖아요. 거기 골드키가 왔는데 와 그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골드키 겁나 달더라. 결혼 저번 주에 하시고 저번 주에 했나? 나도 헷갈리네. 신혼여행 갔다 오셨고. 골드키 진짜 여러분들 개꿀이더라고. 저는 이게 요즘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주말에 뭐 술 먹으면은 뭐 기껏해 안주 먹는 거 과일 안주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진짜 맛있어. 아이고 이 와중에 선별님이 또 한 번 또 올레터 들어주십니다. 아이 오늘 선별님 너무 고마워요. 스티커 지원도 해주고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별님께서 또 올레 또 날려주십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얼굴 상당히 이쁜. 난 얼굴 인증했던 여성분들 중에 얼굴 이쁜 사람들은 얼굴밖에 생각 안 나. 정말로. 정말 이뻐요. 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클럽 가면 안 놔줄 것 같아. 왠지 그 헌팅 술집 한심포차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쩔 것 같아 인기야. 아 이쁘게 생겼어요. 뭘 고마워. 난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 해요. 팬들도 예는 없어요. 정말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동키 클래스 한번 보여드리죠. 확대해서요. 동키 클래스. 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드셔보셔야 돼요. 전혀 이게 뻑살이 아니에요. 이 다리 옆에 붙어있는 요 느낌.
일반 시장 통닭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시장 통닭은 늦게 하잖아요. 동키는 절대 안 늦게 해요. 튀김옷도 얇고. 닭살. 보드람 치킨이요. 이 동키 치킨하고 비슷한 데인데 조각을 좀 더 낸 치킨이 보드람이에요. 근데 동키도 여러분들 조각을 많이 내주긴 하는데 보드람은 좀 더 조각을 원래 자체가 많이 내주네요. 화장은 왜 안겨? 뭐 삐리리님이신데 전 너랑 틀려요. 너처럼 얼굴 개빠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드름 씹덕후같이 생겨가지고 자신감 없어가지고 병신 키보드나 두드리고 앉아있어가지고 깜빠야 놀아줘! 여자 앞에서 입 한 번도 못 터면서 그냥 전 너랑 틀려요. 네, 그리고 저는 화장 안 합니다. 네, 죄송한데 조명빨 캔빨이에요. 네, 저 너와 나와의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삐지지 말고 컨셉이니까 네가 잘못 걸린 거예요. 이상. 자주 오세요, 삐리리님. 자. 라면은 이제 다 먹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따가 녹방에서, 지금 생방 말고, 녹방 기준으로 다시 보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라면 부분만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식혜는 팬들이 선물해준 거. 아이온 우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 중에 혹여나 유튜브 친구들 당할까봐 한마디만 할게요. 원래 말 많은데 방송 중에 이제 욕을 하는 거 이런 거. 그 사람이 먼저 비꼬하고 그 사람이 채팅을 쭉 지켜본 바운 관계에서 역공을 때리는 거지 절대 저는 먼저 욕하지 않아요. 네, 절대 우리 유튜브 친구들 깐따삐아 욕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요? 이때 타이밍에? 야, 우리 제니님께서 또 깔끔하게 또 올레를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웬 오타쿠 부금. 네, 요즘 뭐 자주 오시는 분이시고, 예. 어저께도 버퍼링 때문에 녹방 못 본다고 그렇게 투정을 내시더라고요. 깐따를. 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이시던데. 예, 감사해요. 네, 오늘도. 네.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방송 안 보면 유튜브 가면 되는데 막 투정 내더라. 아, 아프리카 시브라데 깐따 녹방 봐야 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귀여웠어. 감사합니다. 망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홍석천 라면 맛있어요 하는데 유튜브로 나중에 되돌려 봐, 친구야. 지금은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닭다리. 연두랑 에르님 또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형은 왜 콜라 안 드세요? 술병 나서 못 먹어요. 네. 근데 낙지님은 지금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렇게 잠깐 온 건가? 알고 보니 술집에서 PC로 들어왔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집에 안 씻었구만. 샤워를 안 하셨구나. 한마디로 안 씻고 그냥 지금 오신 거죠. 아, 그냥 내일부터 놀러 갈 거라 짐 싸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고? 아, 천사님 뭔 일 생겼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얘기가 없어서 저도 지금 소식을 못 받았고 더군다나 라면 방송이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낙지님 오라고 막 제가 유도를 했죠. 왜요?
순사님, 낮에요? 낮에는 뭐 낙지님도 계시고 저도 뭐 가끔가다 봐요. 그렇게 따지면 다 있는 거지요. 이제 나머지 이제 두 조각 총 두 마리에서 두 조각 남았네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두 조각. 왜? 원이 아이고 또 뭔가요? 원이꾼님이 또 올래. 아이 원이꾼님 뭐 새벽에도 올래 싸주세요. 안 못 보셨다고 미안하다고 이뻐.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요즘 또 이분도 이쁘신 분이에요. 뭐 화끈한 거보다는 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식혜를 하나 더 깝니다. 네. 갔다가 목이 막히기 때문에 식혜를 하나 더 깔게요. 의리 있게. 야! 의리. 아, 시원하다. 방금 노래는 네가 예쁘다. 원이꽃님이 가장 이쁘다. 네, 네가 예쁘다. 오케이? 네. 방금 노래를 또 궁금해 하시네. 네. 자, 저는 자 이렇게 또 먹습니다. 부어치킨 저희 집 앞쪽에 하나 있었는데 망했어요. 부어치킨은 간장이 맛있는데 이때 타이밍에 까타비님이 깐따야 나도 이뻐요. 내가 네가 예쁘다.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 네, 까타비님도 아름다우세요. 사랑한 여기 언니 뭐 감사합니다. 나만의 여자는 아니고요. 네, 뭐 말을 똑바로 해야죠. 네, 저만의 여자는 아니시겠죠. 뭐 누군가 있겠죠 주위에. 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가타비님 닉네임 특이하신데요. 제가 앞으로 기억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어치킨은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간장이 진짜 맛있죠. 네, 간장이 간장이 여러분들 부어치킨은 꽤 유명한 편이지. 부어치킨이 그 옛날에 한때 부어치킨 유행했다가요 많이 망했어요. 막 통큰치킨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유사 상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망했다가 요즘 모르겠네. 후터스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게 상호 그 마스코트 따라한 거. 아이버 치킨은 또 뭐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치킨 먹으면 치킨 전문가들이 많이 오네. 닭비린내 안 나요. 네. 까타비님 자지예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나! 아이고 자지한테 하트를 한 거였어? 아우 I'm no gay라 예이승 예이승 I'm no gay라. 네 죄송해요. 네 그냥 자주 오세요. 네 아 워낙 제 방송에 여성분들이 많아서 망각을 한 거죠, 네. 야. 자지 팬도 많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야. 자지들은 이제 표현을 안 하죠. 네, 표현을 안 할 뿐. 욕으로 표현을 하네. 렌즈 안 꼈어요. 네. 홍석전 라면 먹어서 오늘 자지가 쌌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형수들아. 시장 옛날 치킨은 나는 별로던데 튀김옷도 지저분하고 느끼하고 옛날이나 맛있었지 요즘에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더 깔끔하고 난 것 같은데. 내 생각이요 그냥. 이어폰은 도끼2 번들 2,500원에 무료 배송. 디코바가 맛있어? 개인적으로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싸이버거 말고 치킨도 제가 먹어봤어요. 그 홀에 가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없어서 그때 간장치킨을 제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예, 생각보다 거기는 감튀하고 싸이버거 빼고는 없더라고. 오리지널은 안 먹어봤어.
박진님 오랜만에 써본겨. 하도 요즘에 셔츠 입어가지고 아저씨 같을까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또 나의 또 이런 모습도 있다 그냥 보여주는겨. 플레버거도 맛있어. 무슨 테미넴 가시면 있어요. 네. 김혜짱군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때 타이밍에 상자군인가요? 아이고 그 자지들은 무슨 부금을 켜야지 되게 애매하네. 아이고 자지들은 뭐를 키지 도대체 부금을. 그 옛다! 옛다! 이불깨 박수! 아 자지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개따운 말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상자군이. 뭐 네, 오늘따라 네, 까따형 많이 도와주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개 같아요? 물개였으면 고맙네. 그냥 노력했어 나름. 웃기지도 않는 거 그냥. 아, 어떤 분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까따뼈는 웃기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웃긴다고. 제가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억지로 웃기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억으로 그러니까 끌리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강퇴를 했는데 낙지님 안 계실 때 어.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유재석 씨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무한도전 스타일 예, 리얼리티 개그를 좋아하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하면 진짜 심 노잼이에요. 예,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막 유행어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나온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막 저는 개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무도 빠요. 1박 2일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 오빠 남친이 생각할 시간 좀 갖자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헤어져. 예. 죄송하지만 가슴 아프겠지만은 헤어지세요. 네. 런닝맨도 그래? 난 이 부분도 되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 씹어서 바삭하게. 여자친구 우리 치이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진짜 그러다가 헤어졌다구요? 어이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튀김옷을 이렇게 벗겨먹는 게 맛있어. 되게 바삭하게. 어이님이 내일이 그 여행 가는 날이구나. 잘 다녀오시고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선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을자왕이요? 뭔 을자왕이요? 인기도 없는데 방송에서만 인기 있지. 제주도를 가신다고 들으셨는데 저 감귤 초콜릿 같은 거 한번 먹고 싶네요. 오랜만에 감귤 초콜릿, 말밥 가루 이런 거. 아이고 저 손별님이 또 한번 또 올레를 터뜨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별이도 오늘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깐따 오빠 초반부터 와가지고 요즘 되게 자주 오네요. 우리 손별이 서별이가 이제 안 오니까 손별이가 오네.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풍선 달라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들아 하트요? 아우 해줄게요. 하트 해줄게. 해줘야지. 우리 손별이가 해달라면 그냥 해줘야지. 자 기름기 묻은 치킨 냄새나는 하트 받아라. 자 기름이 반들반들. 자 기름이 고소하게 묻은 하트 받아라. 네 오늘 상당히 뭐 응원 많이 해준 친구라서 제가 뭐 진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네 양심이 있지. 그냥 기름 저절한 하트 미끄덩 깐따처럼 느끼한. 예, 저 약간 니글니글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하게. 목소리도 그렇고. 전하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별풍선 100개면 11,000원이에요 네 수수료까지.
다이어트 할 때 개인적으로 바나나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녁 6시 울음 금식 장나라 노래 아시나요? 나도 여자랍니다. 따라라라. 그게 정답이에요. 6시 이후로는 금식하세요. 그게 나아요. 네. 대신에 점심하고 아침을 좀 포만감, 아침을 포만감 있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178. 그 노래가 다 팩트야, 친구들. 노래는 구라를 칠 수가 없어. 이제 바나나 한 개 다 좋지만은 저녁에 먹는 거는 다이어트 하는 데는 좀 그래, 더디겠지. 옷 사이즈 보통 기성복이 100인데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짝, 요즘 작게 나온 거는 이제 M 다음에 사이즈, L 사이즈 뭐 이런 거. SM 뭐 이런 거. 밤에 먹으면 살쪄. 어쩔 수가 없어. 예뻐졌다 들으면 바나나. 바나나 한 개, 그 두 개가 나와? 귀엽네. 마지막 이제 한 조각이 남았어요. 예, 대망의 한 조각. 제 방송에 블랙은 없어요. 네, 블랙은 없는데, 예, 상자군처럼 패닉 달았다가 떼면 블랙이에요. 네, 무조건. 요즘 제가 블랙을 한 명도 안 해요. 강태만 하지. 어차피 리방하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자군처럼 이제 뗐다가 다시 붙이면 블랙. 네. 낙지님, 깐따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라뚜리 어서와라 반갑다. 먹방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1시간 정도 분량이고요. 그리고 메뉴 하나 먹으면 뭐 끝나지. 딸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후라이드계 뭐 재방송의 전설이죠. 네, 동키치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N7638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요즘 들어서 친구들하고 계속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미치겠어. 예전에 얘들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절대 키우지 말래가지고 못 키웠거든. 누나가 나갔으니까 집 하나 볕잖아, 방 하나.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고 해서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미치겠네. 초코푸들 키우고 싶어. 토이푸들 같은. 근데 분양은 어디서 받아요? 만약에 키우면은 친구들아, 웰치코기는 되게 크던데, 성견이. 아파트에서는 제 방은 못 들어오죠. 방송 장비 물어 뜯으면 안 되니까. 예. 포메라니안이 이런 종류가 귀여워. 그래요? 비글이요? 뒤질래요? 비글이면 나랑 맨날 싸워! 난리나! 둘이 물어 뜯고 씨부랄 소리 지르고 난리나, 니네들. 집이 이제 개판 되는 거요. 진짜 깐따삐야 되는 거지. 말티즈요? 아, 키우고 싶어. 어디서 분양을 해야 돼? 인터넷으로 분양하면 안 되잖아. 그런 건. 강아지 어떻게 인터넷으로 분양해? 저랑 비글하고 비슷하다고요? 아니, 맞긴 맞는데 그냥 둘이 만나면 어떡해요. 애견숍은, 야, 저번에 길 가다가 그냥 귀여워서 하나 물어봤다? 야, 말티즈 하나에 80만원이래. 수컷인데, 암컷도 아니고. 와, 진짜, 이건 호구 같아. 솔직히 80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좀 왜 비싸? 한 마리에 80만원이면은, 거기다 접종비 10만원에다가 사료값에, 야, 100만원 깨지는데, 그래, 생명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돈은 따지면 안 되겠지만 너무 비싸. 샵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동물병원도 분양을 해줘요. 그래요? 유기견센터? 근데 내가 유기견센터는 왜 못 가냐면 자신이 없지. 처음인데 덜컥 그 상처받은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나한테 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라서 되게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 혹시나. 그런 건 좀 이제 고수들만 이제 키울 수 있는 거야, 유기견은.
좀 강아지 많이 다뤄보시고 키워보신 분들이나 차우차우가 뭐예요? 차우차우가 어떻게 생긴겨? 부동산 아주머니가 분양해줬어? 개인 분양? 고양이는 진짜 길냥이를 진짜 양주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곰 같은 개가 있어. 차우차우? 중국 사자를 내 우리 집에서 키우라고? 얘네들 그냥 지가 안 키운다고 진짜 지금 집안을 그냥 무슨 우리 집이 풀하우스인 줄 알고 있네. 우리 집 좁아 친구들아. 샵이나 카페에도 가정 분양이 좋아요? 샵보다 아 그래요? 아 그니까 샵도 이런데도 그 개인 분양하는 게 있구나.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니까 분양 받는 게 아니고. 야 니네들 중국 황실 강아지 키우다가 우리 집 그냥 그지 집 되겄어. 우리 집이 그냥 중국 꽃거지 되겄다 집구석에. 아니 키우고 싶어. 계속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만 허락하시면 되는데 이거 나이 29살 먹고 부모님한테 허락 맡기도 좀 그렇고. 근데 엄마가 반대하니까 키우고 싶어. 바퀴벌레는 왜 키우냐. 바퀴벌레는 내 친구 집 가면은 그냥 남자 혼자 사는 집 거기 바퀴벌레 그냥 밤꽃 냄새 나서 휴지 많은데 보면은 꼭 한 마리 있더라. 그냥 쭈쭈바 그 껍질 밑에 개 새끼가 그냥 징그러워 죽겠네.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 막 이제 술 먹으러 가거나 잠깐 쉬러 가면은 그냥 막 휴지 거기 휴지통 근처에 바퀴벌레 막. 아니 남자들 혼자 사는 데는 그런 호래비 냄새도 나고 그려. 그런 게 많아. 뭘 극혐이냐. 옛날에 내 옛날 아주 여자친구 혼자 자취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와 진짜 걔는 진짜 여자가 아니야. 바깥에서는 깨끗해. 가방 안에도 깨끗한데 집에 들어가면 분리수거를 안 해. 막 거의 막 한 달에 막 이렇게. 와 진짜 걔네 집도 진짜 볼만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혼자 사는 집이 뭐 다 그렇지. 아 진짜 그 걔네 방을 가보면 여자가 아니에요. 아, 무슨 여자가 또 지저분하다구려. 또 뭐 이거 뭐 이거 다들 싸우려고 하는겨. 뭔가요 또? 어? 상자군님이 또 오늘 원래 또 터트려주십니다. 아이고야 상자군님 자지죠? 물개납수 아이고 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상자군님이 오늘 패닉 바꾸시고 많이 준비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뒤늦게라도 우리 친구들이 깐탁비아 수고했다고 많이 터뜨려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초반에 힘들었거든요. 네. 모자는 이거는 이스트쿤 브랜드 중에서 큰 브랜드는 아니고요. 준브랜드인데 이스트쿤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할인 되게 많이 해요. 네. 셰퍼트를 어떻게 키우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쟤는 참 아우 그 클라롬들 왔네. 이스트쿤의 티셔츠가 이뻐요. 텔미넴에서 군무를 파는데 솔직하게 예전에는 이쁜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나온 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텔미넴은 전 정말로 협찬이기 때문에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속이면 안 되니까. 의류 쪽이 강세고 나머지 뭐 액세서리 쪽은 뭐 딴 데도 더 좋은 데 있으면은 더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한번 제가 쓰고 와볼게요. 텔미넴 거 몇 개. 은근히 귀엽다고 해. 세퍼트가 진짜 시베리안 허스키도 나오겠네. 그냥 얘네들 그냥 나보고 겨울에 썰매 끌으라고 그냥 방송하지 말고 그냥 썰매 알바하라고 그냥 별놈의 강아지들 다 나오네. 지들 안 키운다고 그냥 처음 키우는 사람한테 성견 말 해가지고 한 5개월 3개월 됐는데 막 갑자기 애가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방송하는데 막 문부시려고 하고 막 뛰쳐 들어오고 하면 재미가 없어. 방송사고 나고 안 되지. 감당이 안 돼. 그럼 깐따한테는 감당이 안 돼.
근데 똥개하고 진돗개가 새끼가 진짜 난 귀여운 것 같아. 아, 난 정말 진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진짜 집에서 똥개 새끼 상태 그대로만 계속 간다면은 너무 키우고 싶어요. 알파카를 왜 키워요 이 와중에. 이상한 사람들이네. 똥개가 진짜 새끼가 귀여운 것 같아. 코가 이렇게 찌눌러가지고 막 백구도 있고 막 황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지 응하게. 걔네들이 진짜 다리도 짧고 그래가지고 딱지님은 키워보셨나봐요. 아니면 지금 키우고 계시나? 옛날에 자주 오던 그 누구지? 아 서별이. 최근에 왔던 서별이도 그 강아지 키우던데. 아니 얘네들이 이 와중에 무슨 모기를 키우고 지랄이냐. 무슨 내가 생태 분석가냐 그냥. 내가 무슨 뭐 아우 방종해야겠어 이제. 한잔 먹고 다 먹었지만 이제 방종해야겠어 친구들아. 그 와중에 오골개를 키우라는 뜹뜹뜹님. 노답. 네, 노답. 맛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다들 보셨나요? 오늘 깐따가 준비한 방송은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메뉴 편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홍석천 씨가 또 모티브로 해서 모델로 해서 나온 이 라면, 이 두 가지 홍석천 라면을 여러분들한테 포스팅을 해드렸어요. 상당히 매운 해물볶음면은 불닭볶음면보다 더 매웠고요. 그리고 그 향이라고 하죠. 향기, 참기름 냄새, 고소한 향이 인상 깊었던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치즈라면 같은 경우에는 별미로 한번 좀 즐겨보셔도 될 것 같고, 자주 비벼서 드신다면은 충분히 저